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저희 혹시 몬스터콜 GP 오신 분들 계신가요? 이 자리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몬스터콜 재밌게 그날도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몬스터콜과는 정말 대척점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몬스터콜은 몬스터콜즈라는 그 영어 제목을 몬스터콜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몬스터콜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왔는데 저는 그 작품이 올해 들어서 제 베스트로 손을 꼽거든요. 최소한 3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작품이었는데 영화 제목이 그 영화를 망쳐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관계자분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좀 잘못 뽑힌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좋은 작품인데 제목 때문에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가는데 제목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이 제목이 사실은 너무나도 정형화되어 있고 클리셰로 가득 차 있는 이 멜로 영화를 많은 관객들이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그래서 방금 이재익 PD가 표현한 것처럼 말의 성찬, 말의 궁궐이라고, 궁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미묘한 대사 하나하나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저 제목이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또 일본어로 그냥 받아들여도 저 제목은 많은 관객들에게 분명히 울림이 있고 관객들을 이 자리까지 유인해낼 수 있는 호흡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정말 최고의 제목을 가진 작품이었다. 몬스터콜은 그 반대의 경우라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이재익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수많은 대사들이 영화의 뼈대이자 영화의 살갗이자 영화의 머리카락이자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의 플롯은 아마 영화를 보신 대부분의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영화가 시작됐을 때 대부분 지금 이 플롯을 어느 정도는 다 상상을 하셨을 거고요. 영화가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는 그 장면 전환 등등등 여러분들이 20여 년 동안 늘 봐왔던 너무나 낯익은 플롯이란 말이죠. 저는 근데 그런 플롯을 가지고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돌진할 수 있느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는 바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면은 하다못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모티브가 되는 어떤 그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그 책이 다름 아닌 어린 왕자란 말이죠. 대부분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하다못해 요약본, 다이제스트본이라도 읽어봤던 누구나 다 아는 그 책을 감독은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 원작자 하실 수도 있어요. 원작자가 책을 안 읽는다고 그래요. 저는 책을 안 읽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들고 난 다음에 한 줄을 보셨어요. 책을 저는 거의 안 읽는 편이에요. 1년에 한 20권 정도? 아니 안 읽는 편은 아니다. 여기 1년에 20권 이상 있어야지. 많은 척 포함일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책을 아예 안 읽고 한 2년에 20권 정도. 자, 어쨌든 그거를 조금 더 멋있는 흔히 말해서 잘난 척할 수 있는 책으로 얼마든지 치환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어린 왕자를 갖다 놨다는 거는 제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랑 이야기가 멜로가 그러하듯이 흘러갈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트릭을 쓴다든지 새로운 반전을 준다든지 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그 마지막에 그 교포 그 친구의 결혼식장으로 막 달려가는데 사실 좀그 편지에는 조금은 뭔가 살짝쿵이라도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조차도 그냥 무심하게 너무나 평이하게 전형적인 그 흐름에 몸을 맡기더라고요. 그 이야기인즉슨 플롯을 가지고서 저는 여러분들과 밀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천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관객분들과 플롯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천명을 하고 나서 그럼 무엇으로
이 긴 시간을 이 뼈들을 채울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이재규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대사 하나하나가 이 영화를 지금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감동을 느끼게 하고 웃음 짓게 하고 눈물 짓게 했던 그런 영화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인상적인 대사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재규님도 그 대사시죠? 어머님을 찾아가서 제가 외람되지만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장면. 그렇습니다. 전 거기서 조금 다른 또 반응을 주고 대사했는데 부인 여기 상황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고 깜짝 놀랄만해. 어? 아 반점. 네. 반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팟캐스트에서 다 녹음했으니까 그거는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일본 분들 그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AV로 너의 12주장을 먹고 싶어라는 작품 나올 수도 있어요. 너의 식도로 필름을 보고 싶어라는 시죠. 어쨌든 제가 저는 그런 대사들 거기서 저는 제가 감히 울어도 되겠습니까라는 대사가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 대사 하나하나가 결국은 영화의 뼈대를 이뤄서 이렇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일본인의 어떤 그 국민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그 영화 속의 그 남자 주인공은 그걸 배려심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배려가 너무 넘치잖아요. 장애가 있어 보였어요. 힐트 호텔에 이거 킹사이즈 되는데 어린 나이에 앉았네 친구가. 아이도 어린 친구가 앉았어. 압구정역 5번 출구에 드림케어에 붙이고 위에 처방 받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약이 좋아요. 심한 버리지 말고 노력하면 상대를 위해서도 아니 사실 그 나이는 철근도 끊어먹을 나이잖아요 사실은. 철근도 휘게할 나이죠. 그냥 철근이죠. 그렇죠. 철근이죠. That's right. 야, 아 이 형상이야. 그냥 철근. 그냥 철근인데 아 참 승합력 같은 거. 그러니까요. 철근 그 자체인데 사실 뭐 그 힐튼 호텔 씬에서는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남성 관객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정말 그 자리에 잘 있고 싶어요. 영화 보다 보면 그런 후쿠오카 잠깐 가지고 후쿠오카 좋아하시잖아. 좋아하죠. 후쿠오카 한 시간 정도 날아가잖아요. 한 시간 날아. 아깝잖아요. 근데 일본에 원래 국민성이 좀 그런가요? 그렇게 배려가 너무 넘치.